연말이나 좀 되잖아요? 그러면 꼭 연락들이 많이 와요. 예. 형님 덕분에, 뭐, 최군님 덕분에, 뭐, 선배님 덕분에 제가 먹고 삽니다. 하면서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한 것도 없는데도, 예. 그, 채우리 님도 그러시고, 꽃님이도 연락 많이 하고, 예. 취유도 그렇고, 현수 형도 그렇고, 개그맨 후배들도 그렇고, 예. 아, 배비는 제가, 그거 있어서는 제가 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예. 어디서 오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오겠다. 아까 방송 보니까 걸어오고 계시던데. 열심히 하죠. 저는 뭐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고. 근데 요 거리가 여러분들, 약간 요 거리가 약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훈아, 여기 거리 한번 비춰줘봐. 여기에서 가만 보면 EXID 저기 뭐야 저기 정화도 만났지. 여기에서 그 뭐야 저기 헬로 비너스도 만났지. 여기에서 이청아 씨도 만났지. 여기에서 엊그저께 누구지? 누구야? 김가은 씨도 만났지. 부가티도 만났지. 라바도 만났지. 김정진도 맞아 여기서 만났지. 여기가 왠지 저한테 되게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 스트레이트가 저한테는 애쉬비, 김정진, 그쵸? 축복의 땅. 저는 이 거리에 제가 진짜로 세금을 내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얘 한번 만나보자. 인터뷰 한번 해볼게. 신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 아, 나 어디서 뵌 분이다.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반가운 얼굴이라서. 잠시만, 5초만. 자, 스톱. 자, 남자친구 생기셨어요? 안 생기셨어요? 제가 그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활동 하셨었죠? 아, 그때 여기서 배 탔을 때 추석날에. 아, 아르바이트로? 그럼 오늘 타투도 하셨고 그때도 있었나요? 네. 아, 그렇군요. 뭐 하지 않으세요?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SNS나 활발하게? 그냥 SNS 활발하게 하시고 팔로우 어떻게 뭐 페이스북 열심히 하세요? 인스타 열심히 하세요? 인스타 팔로워가 어떻게 돼요? 3만 명? 이야, 기가 막히네. 난 고작 난 15,000이에요. 아, 유명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지금 친구 만나러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밑으로. 밑으로 가는 길이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남자인 친구. 남자인 친구, 저스트. 오늘은 끝나고? 일 다 끝났고? 멋있습니다. 그냥 남자인 친구를 만난다고 했는데 연말이라서 오빠가 인터뷰하는 게 연인 인터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솔로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대로 가다 보면 크리스마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은 좀 세우셨어요? 없어요? 뭐 아직 계획이 전혀 없어요? 네. 남자친구가 있다면 요렇게 하고 싶다?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남자친구가 있어도? 네. 남자친구랑 같이? 네. 아, 집데이트? 네. 집데이트는 저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집데이트 선호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할 수 있어요, 집에 있으면? 그냥 같이 누워서 영화도 보고, 밥도 해먹고. 밥을 해먹고? 아, 혼자 살아요, 지금? 네. 아, 네, 밥도 해먹고 또? 그냥 뭐 편하게? 그냥. 편하게 밥을 해먹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요리를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본인은 뭐 이렇게 썰면 남자친구는 끓이고. 네. 그러다 보면 스킨십도 하고. 기가 막히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근데 하지만 올해는 남친구 없단 말이죠? 네. 네. 자, 2주 좀 덜 남았어요. 만약에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을 것 같아요? 소개팅도 안 되고 기회도 없고 클럽도 안 다니고. 만난다면 나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백마탄 왕자처럼 내려준다면 이런 남자 내려줬으면 좋겠다. 예,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 기운이 전달될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나? 아무런 변태 같은 사람이 뭐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성실한데 그러니까, 우리 여자친구를 좋아해 주면 하기만 네. 하면. 그럼 만약에 오빠 성실해 보여요, 불성실해 보여요? 되게 성실해 보이세요. 그럼 만약에 제가 나 오늘 너 좋아 크리스마스에 같이 있자 이러면은 성격이 맞으면. 그러니까 그런 걸 여쭤보는 거죠. 네. 어떤 성격? 그냥 저랑 호흡이 잘 맞는. 호흡이요? 네. 하나 하면 둘, 둘 하면 셋? 뭐 일적인 면이나 아니면 뭐 여러 면에서. 일적인 면이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 거나 뭘 하는 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롭게 잘 어울려야지. 그렇군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19.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저 빨리 가셔야 되니까 저쪽으로 네, 수고하시고. 이름이 뭐예요? 저 이주아요. 주아, 네. 주아. 아, 한 몇 주 있으면 성인이네. 네. 그러면 혹시 오빠가 감히 잠깐만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아, 여쭤보는 거예요. 네. 1월 1일에 뭐예요? 아니, 12월 31일에 없어요? 네. 혹시 12월 31일에 1월 1일 되는 12시에 술 먹을 거죠?
자기 민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아, 모르겠어요. 아, 술을 원래 못 드세요? 계획은... 아, 먹으면 안 되고? 아니 그냥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아직. 없어요? 혹시 가능하면 1월 1일 딱 되는 시간에 네. 오빠 방송 게스트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출연료 정식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딱 20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 11시부터 인터뷰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로 대우해주다가 네. 12시가 되자마자 성인 대우를 해주는 거지. 아. 어, 혹시 생각은 있으세요? 네. 고민할 생각은? 네.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아니면 그때 친구도 좀 데려와도 되고 그때 뭐 맛있는 거 오빠가 어디 섭외해서 이거 방송을 하는 거니까 이름 걸고 하니까 오빠 양아치 아닌가 알죠? 저 두 번 촬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빠 명함이니까 아, 네. 여기로 한 문자 하나만 주시고 친구 만나러 가세요. 네. 재밌겠다. 12월 31일에 고등학교 그러니까 19살들을 섭외를 해서 11시부터 방송을 하는 거지. 그때까지는 철컹철컹 인터뷰를 하다가 차 온다 일로. 어. 그랬다가 딱 12시가 되자마자 소주를 딱 까가지고 한 잔에 어른 된 걸 축하한다. 어. 합법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 0시부터는 저 친구들 자기 민증으로 술 먹을 수 있죠. 되죠? 합법 아니에요? 생일 지나야 된다고요? 생일 지나야 될 거예요. 합법이라는데 다? 날짜 바뀌면 합법임. 생일이 지나야 돼요? 생일이 지나야 돼? 아닌데. 아니야. 나 1월 1일 되는 날 너 고등학교 수능 보고 20살 때 술 안 먹었어? 생일 지나고 술 먹었어? 네, 빠꾸당했어. 빠꾸당했어? 생일 안 됐다고? 근데 애들이 다 다른데? 생일 지나야 돼. 상관없음. 생일 지나. 그러면은 술집 업소에 가서 물어보자. 어, 바로 물어보면 되지. 이런 전문가니까. 사장님한테. 아니, 왜 안 열려? 사장님. 네. 사장님 계세요? 네. 아, 뭐 좀 여쭤보려고요. 저 지금 98년생이면 19살이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면 자기 신분증 가지고 와서 이 술 출입 가능한가요?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 돼요? 1월 1일이면 그냥 되죠? 원래 저기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저기 3월 지나야 되는데 예. 근데 1월 1일부터는 괜찮아요. 아 1월 1일부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 왜냐면은 야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이게 법이 꼬여버리는 게 봐봐. 너가 몇 년생이냐? 89년생. 89년생인데 너는 89년 1월 1일생이야? 네 친구는 89년 12월 31일생이야? 그러면은 어 친구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운전면허를 아이씨 왜 헷갈리네. 경찰한테 물어봐야겠다. 제가 경찰서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뭐라고요? 법이 바뀌었대. 옛날엔 만나이라요 해서 생일이었고 지금은 1월 1일로 바뀌었어요. 그래 팩트네. 지금은 1월 옛날엔 그랬고 지금은 바뀌었어. 어 한국은 만으로 나이 안 따지니 1월 1일부터 마셔도 됨. 그래 그래 맞죠? 그러면 이 콘텐츠 가능하죠? 재미지죠? 12월 31일 11시부터 커피 우유 마시는 거 하다가 바로 5, 4, 3, 1 되면 바로 소주를 빡빡 해가지고 마셔. 어른이 된 걸 축하한다. 이제부터 넌 범죄자야. 넌 이제부터 불구속. 아니 뭐야. 가능하죠. 재밌잖아? 우유랑 소주랑 준비해놓고 재밌을 것 같은데? 우유에서 소주까지. 그리고 최군님이 성인 동행이라 상관없지. 에밀레종 치는 순간. 에밀레종이 아니고 에일리종 아니야? 에밀레종이야? 좋았어. 경찰에 확실히 예, 경찰에 그럼 물어볼게요. 예, 아는 경찰한테. 오케이 레이샤. 오케이 중국 갔다 와서 방송. 근데 웃긴 게 야구 동영상은 성인 인증 해야 되는데 술은 됨. 개소리 하지마. 네가 무슨 성인 인증하고 야동을 봐. 똥 싸는 소리 하고 있어. 그딴 거 없이도 잘 보는 거 잘하는데. 현수형 어디 있냐? 저 있다 현수형. 커피 한 잔 사드려야겠다. 아 그래 연말에. 아 근데 현수 형 마음이 좀 그러네. 방송 대상 오셨을 오신다나? 내가 물어봐야겠다. 어. 야 무슨 막말로 나도 씨 그거 무슨 그런 거 다 야 멋있게 하고 나왔네 포마드하고 사람 됐어 돈 벌더니 야 옷 봐라 고급진 패딩.
형. 아, 선배. 형, 보고 왔어요. 아, 자, 선배, 여러분들 오늘 제 미션이 가로수길에서 연예인 3명 인터뷰하기인데 1명 인터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제 미션은 3시간 동안, 미션이었어요? 예, 3시간 동안 연예인 3명 인터뷰하기인데 여러분들, 드디어 1명 첫 번째로 아, 연예인 저... 인터뷰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 죄송합니다. 첫 따위가. 아유, 선배. 아유, 무슨 일이야. 예. 아, 미션인데, 그렇죠. 예. 아, 확실해요? 예. 근데 확실히 여기에 연예인들이 많어. 그렇죠, 제가 그렇죠. 어제도 2명 만났고요. 예, 여기 나오면 연예인 만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도 만났으니까, 미션. 그렇죠. 지금 제가 막 나왔는데, 예. 시간 몇 시에 켰어요? 아, 근데 이 미션 중이구나. 내가 커피 한잔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한잔 괜찮아요? 네, 그렇죠. 내가 말만 이렇게 했지 그냥 타는 거지 뭐. 무슨 뭐. 왜냐면 추우시니까 내 커피 네. 한잔 사드릴게. 아, 좋습니다. 아. 어, 이쪽으로 오세요. 탐탐 가서. 아, 우리 지훈이가 또 날씨가 추워지느라 그렇게 타다가 두꺼운 거 있는데 또. 아, 우리 현수 형 정말 네. 미안하게 됐습니다. 베비는 제가 아.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있는데. 예. 방송 대상은 어떻게 오세요? 아, 뭐 또 가야죠. 본의 아니게 또 뭐. 본의 아니게. 원래 항상 그 초대 받고 가야 되는데 제가 초대장 어거지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잘 됐네. 네, 그날 또 보, 내일 모레. 네. 이번에 선배님 MC 안 보? 아, 저는 예, 이번에는 올해 제가 MC 보는 건 약간 예. 예, 자살행위죠. 올해는 조용히. 예. 아, 커피 한잔 하시고. 예. 아. 연예인 내가 한번 잡아드릴까? 몇 명? 미션이니까. 아, 딱 나는 연예인 기가 막히게 나는 냄새 맞지? 응. 후각이 또 발달하게 있어. 우리 돼지들은 느낌 딱 있어. 어. 저도 좀 더 찌우려고 해요. 그래서 살 쪘어요. 어때요? 네? 살 쪘어요? 저는 좀 쪘었는데. 와, 이렇게 움직여도 그러니까 BJ 자체가 찌나봐. 그렇죠. 응.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게 나중에는 털다가 그냥 입이 붙는 것 같아요. 그냥 털어서 살이 빠지는. 이쪽으로 앉죠. 지훈아 여기 올려놓고. 어, 형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여자는 엣지님이라고. 네. 켜놔도 괜찮아요? 네, 켜놓으세요 형님 거. 켜놔야지. 방송 중요한데. 야, 트라이 하고 지훈아 커피 좀 사와라. 아, 그렇죠. 어. 절대 핸드폰 장비 꿀리지 않는 휴대폰 한 개. 근데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휴대폰 한 개. 그렇죠. 요즘에 그 핫동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어디 핫동. 춤을 어디서 막. 네, 뭐 능력도 없고 뭐 흔들어 제끼하죠. 반응이 어떤가요, 그럼 저희? 아니, 좋아. 우리는 늘 뭐 현수 형에 대한 반응. 원래 우리 VJ 출신인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사람을 뭐. 그렇죠. 형이 뭐야 저기 팔 저기 팔 6이시고. 애매해서 저도 뭐 빠른 이어가지고. 그래, 현수 형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올라오잖아요. 아이고 아닌데 여러분들. 아유. 지훈아, 그렇지. 잠깐만 형 뭐 드실래요? 저는 외모스랑 핫초코 먹겠습니다. 핫초코? 네. 아, 나는 아이스 카페라테 먹을게. 네. 한 살 차이는 친구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면 원래 형이니까 뭐 물론 당연히 형님 하는데 이제 현수 형님은 또 저를 이제 또 개그 선배라고 해서 또 계속 선배 해주셔서. 아, 선배님이죠. 그렇죠.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또 선배님 거 좀 켜가지고. 아, 여기 댓글 있어요. 예. 네. 또 동향을 좀 살펴야 되니까. 그렇죠. 동향? 여기서 또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저를 욕하는 분들 또 제 방에 들어왔을 때 또 최근 안에서 또 드려야 되니까 제가 또 동향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술 한잔 네. 해야 되는 선배님. 아, 그럼요. 아까. 우리 예. 그 방송 대상 끝나는 날 예. 우리 직원들하고 예. 어, 다 해서 좀 자리 할 거예요 뭐. 예. 그렇죠, 선배. 그날 누구랑 누구 초대로 와요? 아, 그 뭐냐 핫동 많이 올려주신 분인데 소민진님이신가 아. 그분이 뭐 여자예요?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아, 운영자예요? 그러니까 뭐 연계된지 모르겠는데 어. 그분이 올리시면 다 핫동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저기 뭐 하시네. 친한 BJ랑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친한 BJ님 데리고 가려고. 누구 요즘에 누구 친해요? 뭐 친한 BJ 해봤자 이제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BJ 된 친구 뭐 행콕 아, 그다음에 아콩. 아콩. 네, 뭐 그런 애들. 뭐. BJ 많이 데뷔시켰구나. 어우, 지금 참고로 제가 데뷔시킨 BJ가 지금 한 3명 정도가 저보다 랭킹 다 높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야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데뷔고 나발이고 하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 뭐 그렇죠 뭐. 품을 뭐 한 일을 가져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접으려고요. 술 마시는 나이. 그만하려고. 형. 예. 지금 19살이. 예. 이제
1월 1일이 되면 예.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다들 예.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달랐어 가지고 생일이 예. 지나야 된다. 아. 네. 근데 맞아. 1월 1일이 맞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 언제 그 학생들이 그 성인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마십니까? 그쵸, 사실 따지고 그 전에 땡기지. 그렇죠. 예. 아니 그 우리 아버님 세대도 옛날에 그 에로 영화 같은 거 다 영화관 가서 보시고 그럼요. 담배 다 피시고 술 좀 다 마시고. 그런 거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콩 이분은 500명 본다는데. 아 지금 500명 보고 있다고? 아 뭐 물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 배때지가 아프네요. 아 배때지 아파라. 아, 지금 야 아무튼 뭐 그런 뭐 또 불상사가 있네요. 아콩. 예뻐요? 그 친구요? 네. 예, 또 예전에 그 걸그룹 했던 친구예요. 아 그래요? 무슨 걸그룹? 그 친구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안녕뮤직 그 송하야 씨. 거기 있었어 그 친구. 그래서 항상 그 클라스가 있는 게 그 친구가 그 송하야 씨 예전에 백댄서 좀 했었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그 본 가수는 여기 나오고 백댄서는 제 방송에 나오고. 아이. 그런 또 약간 그 클라스의 차이가. 아. 그래서 약간 또 그렇네요. 아 좋습니다. 그랬구나. 신사동 숙하랑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형님 만났으니까 또 간단하게 네. 커피 한 잔 하면서 아, 이런저런 얘기하고 네. 올해도 참 빨리 지나가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에 2월달부터 쿤TV 해가지고 제가 작년 요맘때도 쿤TV 끝났을 때니까 그러니까 VJ가 제가 끝난 게 1년 넘은 거죠. 쉽게 말해서 꽤 오래됐죠. 저는 올해 뭐 재판하고 뭐 고소하고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한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올해는 거의 법조인 거의. 아 근데 저 진짜로 이게 네. 법 좀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부하게 되고. 그렇죠. 빨리 우병우가 잡히길. 그 행방불명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현상금 그 컨텐츠 해보세요. 우병우 찾기. 아, 우병우 찾기. 현상금 1,100만 원이던데. 아 근데 형 위험하겠다. 괜히 그런 거 했다가. 아니 차라리 우병우는 찾았는데 형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천백 들고 째는 거죠 뭐. 천백 들고 부산 가야죠 뭐. 갈 데가 있겠습니까 제가. 현수 뭐. 하고 싶은 거 해. 사라졌어. 어 요즘 세상이 그래. 위험해. 그렇죠. 위험해. 어. 아 그럼. 야 그런 말 자체가 약간 나 매기는 거야. 대표님 저도 한 개 시켰습니다. 야 이런 얘기가 평소에 그러면은 커피 한 잔 할 때 얼마나 내가 갈궜으면 은근히 이게 매기는 거예요. 아니 지윤이가 그때 제가 불러가지고 그 맥주 한 잔 먹였었는데 네. 저는 순간 그 카메라맨 게 유재석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털리게 됐어. 아, 저 친구가 잠재력 있는 친구구나. 아니 저 친구가 네. 사람도 숙맥인 줄 알잖아요. 네. 은근히 방송 카메라 앞에서 약간 좀 불쌍해 보이고 네, 약간의 그렇죠. 어떤 좀 동정심을 유발하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여자랑 사적인 자리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서당계 3년이면이라고 그렇죠. 멘트를 치는데 우리 개그맨들 치는 거 있죠. 비유 멘트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적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드세요. 핫 초코. 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아니. 우리 몇 시까지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저녁에... 지금 연예인 하나 지나갔는데 아, 여자 래퍼 약간 헤이즈야 헤이즈. 헤이즈 아 진짜로 헤이즈 지금 지나갔어 진짜로. 아, 진짜요? 한 개 감사합니다 숟가락님. 아, 오늘 저녁에 저기 행사 하나 있어가지고. 누구요 형? 그 기업 이제 MC 좀 받아. 와 진짜.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그러니까 멋지게 그래. 아니 커피는 제가 얻어먹어야 되는 건데 행사 기업 행사? 네 근데 얼마 안 돼요 그냥 뭐. 근데 한 장 이상은 주잖아요. 아 근데 한 장까지 아닌 게 또 그냥 뭐, 사이만 보는 거여가지고 거기서 좀 쇼부를 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리크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사이만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싸게 해달라고. 아, 그래도 그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다행스러운 것도 이제 방송 보는 팬분이 이렇게 또 연락 주셔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뭐 팬이 딜을 했네. 한 장보다 좀 작게 가기로 했습니다. 천만 원이요? 저희가 무슨 신동엽 유재석 선배님도 아니고. 유재 선배님 심지어 행사 안 하시죠? 한 장 들어올 거면 우병우 안 잡죠. 이거. 놔주고 말죠 그냥. 한 개 감사합니다. 한 장이 이제 100이죠 여러분들. 헤이즈 1위다고요? 헤이즈도 선배님 방송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안 나왔어요. 기업 MC는 이제 기업 행사인데 이것도 좀 요즘에 김영란법 이후에 예. 그거 개그맨들도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그날 행사 자체가 취소되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요새 또 문화체육계 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 힘들죠. 평창 저기 행사가 취소되고 뭐. 취소되고. 야, 근데 난 세상 행사 제일 재밌게 하는 사람이 박명수 씨. 아, 좀 따라다녔잖아요. 네. 아, 진짜. 왜냐면 기본적으로 히트곡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박명수 씨한테 언변, 뭐 재치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와서 안 되면 호통 지르고, 어 신세계 백화점 가면은 뭐 신세계 사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냥 그래요. 야, 우리 전문용어로 반칙이라고 하는데 예, 많이 쓰시네요. 그걸 DJ도 하시고. 예. 저는 제가 저번 주에 그 개그맨 변기수. 죄송합니다. 예. 뭐 왜 우리 뭘 홍보한다는 거야 우리가? 호미빙을 홍보한다니. 그래. 아 미안해 말 끊어서. 네. 내가 그거 변기수 나도 아빠다. 네. 그걸 봤어요. 그 어떻게 연계가 그 갈갈이? 예, 우리 갈갈이 선배님 셔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논현동에 뭐 닭도리탕 하나 오픈하셔가지고. 나 변기 선배님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나 너무 챙겨주셔서.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는데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야 최고란 말이지. 나는 너를 너무 존경해, 너무 존경해. 야 네. 너는 진짜 최고야, 최고. 진짜 최고니까, 최고니까, 최고인가? 아닌가? 뭐 그런 거지. 말투가 그러잖아요. 어, 그분 떠올랐어. 야 근데 아 미안하다. 근데 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근데 하는. 아 근데 미안해. 매력이지. 근데 아 미안하다. 뭐 이렇게 이러겠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되게 뭐랄까 잘해주시고 그래서 어디에요? 논현동에 닭볶음탕. 예, 진놀이 닭도리탕을 해가지고. 가본 계시나? 연락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한번 이렇게 나 그럼 예전에 나중에 강남에서 게스트 방송하면 거기서 네. 먹방하는 걸로 하고 통화 되면은 네. 한번 또 사장 겸해서 나와주시면 그렇죠. 홍보도 되고 그렇죠. 한번 내 다리 한번 놔줘요. 네. 제가 토요일 날은 어떻게 컨텐츠 했냐면 선배님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뭐 돌잔치 한번 좀 같이 가자 해서 따라갔다가 그날 또 매니저가 뭐 바쁘대 해서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개그맨들이 그래서 제가 따라갔다가 저는 아까 행사 말씀하셔서 변기수 선배가 행사 저는 진짜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대한민국에서 바람 이런 거는 변기수, 그다음에 김진철, 맞아, 네, 맞아. 진철이 깜빡이, 맞아. 네, 깜빡이 대한민국에서 맞아. 요즘에 또 MC 띵동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 진짜 그냥 바람잡이.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사전 MC 그렇죠. 이래가지고 지금 JTBC 뭐 히든싱어, 네, 그다음에 뭐 힙합의 민족 거기 사전 MC 하는 애가 제 친구예요. 걔도 김우종이라고 SK 와이번스 장래 아나운서인데. 네. 저 그분 만났었는데 한 번. 아, 걔 좋아요. 그분 얼마 전에 그 한양대 그쪽에서 멈춰 있었던 그런 또 축제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네. 그런 거 많이 해요. 그 친구 멋있어요. 구나, 너는 연예인이니까 네 몸값을 올려서 한 방에 1,000만 원짜리 가. 나는 50만 원짜리를 200번 갈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 그렇죠. 네, 나 너와의 길이고 나의 길이야. 하지만 나는 나의 길을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친구 되게 좋아요. 그 친구 진짜 집 이 막 비둘기 넣어 갖고 다녀요. 그런 거 맛을 하는 애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술 먹다 우울하면 야 비둘기 이거 갑자기 비둘기 확 나와요. 진정한 평화의 상징이시네요. 예. 내가 봤을 때인데 대학로에서 네. 몇 개 셉인 것 같아. 비둘기가 대학로에서 나랑 구면이야. 그렇죠. 눈이 마셨는데 어? 너 작년에 나 공연할 때 내가 이름 지어줬던 구구 아니야? 아니 얼마 전에 그 뭐냐 김철민 선배가 비둘기 찾더라고요. 기타 치면서 마른이 올라가가지고 기타 막 비둘기 막 찾더라고. 아, 그 비둘기구나. 그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개그맨들 지망생 때 너무 힘들어서 네. 삼계탕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쉬운대로 대학생 어느 날 비둘기가 많이 없어져서 왔더니 지망생들이 그런 일화가 있죠. 그렇죠. 아 현수 형 옆에 있어. 아 근데 저는 너무 뿌듯하고 아직도 처음 현수 형 만나서 홍대에서 그 고기 먹으면서 노란 머리였을 때 그런. 네. 정확히 무슨 고기였죠? 그게 소고기였죠. 소고기. 아까 본인이 소고기를 몇 년 만에 먹어본다며. 근데 지금 이제 본인 뭐 소고기 충분하시잖아요. 꽃등심 가능하시죠? 맘 먹으면. 뭐 마음 먹으면 가능. 이사 가셨고. 그렇죠. 한남동으로. 가족들하고 부산에 용돈도 보내주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차도 구입하시고. 그렇죠. 이야. 차는 이제 다시 팔았고 이제. 아 그래도 뭐. 그렇죠. 뿌듯합니다. 그렇죠. 네. 그 차를 제가 혹시나 너무 안 팔리면 내년 설날까지 안 팔면 지훈이한테 줘가지고 지훈이가 이제 또 시범 주행도 한번 하고. 지훈이요? 예. 지훈아 어때? 뭐 좀 시범 주행 좀 하면서 좀 있잖아. 그래. 무슨 마티즈? 마세라티즈. 마세라티즈 알았어. 네, 마세라티즈. 보라꾸미님 감사합니다. 마티즈 기분 나빠요. 아, 마세라티즈. 네, 예. 아반떼도르, 람보르기니 아반떼도르 좀 있죠. 그렇죠. 예. 다음 기아에서 나온 포르쉐테. 포르쉐테. 야 그래 해라 연수형이 해준다고 할 때.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으로 갈 일이 많으니까. 언제 술을 한잔 했는지 선배님. 저 술 많이 줄였어요. 아 진짜 좋네. 왜냐면 확실히 몸이 그 요즘에 BJ들이 막 아프니까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로이저도 그렇고 주변에 BJ들이 많이 아파요. 왜냐면 딱 주기가 5년이 지나니까 그 아팠던 BJ들이 저한테 뭐라 그래. 뭐야 아이고 우리 또 우리 철이다님. 아 우리 철이다님이 아이고 아니 되게 예전에는 막 쿵팸에서 풍소심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쏘면 아 팬가 이제야 쏘라네요. 우리 쿵팸 철이다님도 내 방송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 아이고 철이다님 아이고
백분사 100억 감사합니다. 아이고. BJ들이 좀 아프니까 나한테 네. 그러더라니까. 형님, 오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 오늘도 카톡 누군지 말할 수 없지만. 네. 믿어. 네. 안녕하세요. 어서. 저는 우선 이쁨 인사하고. 근데 그 네. 진짜 뭐가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딱 한 지 지금 5년 됐대. 네. 6년 되고. 근데 이 딴 게 힘든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디가 고장나도 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크게 아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야, 근데 선배님이 오래 안 아프시다면 정말 강철 멘탈이십니다, 지금. 오래? 오래 안 아팠다면 진짜 멘탈이 좋으신데. 아니, 따지고 보면 나는 아프지. 올해는 아팠어. 올해는 무조건 아프셨어야 되는 건데. 아니지. 야, 아팠지. 9년 아팠어요? 동안 병원을 다니고 있잖아. 이 뇌가 있잖아. 그런데 이제 몸 쪽으로. 어이 우리 파티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파티님 감사합니다. 난 탈모는 없어요. 네? 아 근데 발기부전이 생겼어요 제가. 아 발부가. 아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축구 선수 프랑스 발부에나. 와 발부에 발부가 나한테 왔네. 야 진짜 이거네. 깜짝. 저가 이거 뭐 성인이고 하니까 네. 저도 이제 뭐. 뭐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생전 처음 30년 만에 네. 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야. 저 진짜 싸웠어요. 이 두가 싸웠어요. 아 서로 쌍두가 머리두와 귀두가 네. 싸웠어요. 아. 너 왜 그러니? 야. 저 안 돼요. 나 근데 진짜 좀 울 뻔했어요. 이거 늙은 건가? 아직 괜찮죠? 아직 저는 뭐 그래도 뭐 괜찮죠. 네. 근데 진짜 그때 확 오더라고. 네. 아, 이게 말로만 듣다. 나는 어렸을 때 개그맨 선배들이 네. 야, 구나 형은 이제 안 선다 이러면 에이, 선배 웃기려고. 네. 풍선 터졌어. 또 예래 형님 오시면 누군데 누구? 우리 외하스님이라고 또 예래 형님 오셔가지고. 아, 외하스님. 외하스님 어디서 네. 봤는데? 네. 다른 방에서도 열일이시죠? 아, 저희 방밖에 없을 거야. 아마. 저희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발부를 또 하고. 발부. 심지어 이게 뭐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도 아니고 나 혼자.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 네. 근데 이거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네, 완벽하게 한 건데. 정말 자신감이 싸우면서 지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감이 싸우면서 지셔가지고 자신감이 싸우면서 얘기하지 남도 이길 수 있을 텐데. 아 네, 자신감이 싸우면서 가지고 이게 참 고통만 없었다면 거세했을 거예요. 아니 차라리 선배님 뭐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시각적으로 자극을 좀 줘가지고 이게 좀 아니 그날도 시각이 있었지. 아 시각적으로 차라리 막 진짜 실제 약간 음모를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런 음모론을 한번 만드신 것 같은 생각. 깜짝 놀랐네. 아, 음모론. 예, 음모론. 예, 그렇죠. 예. 그럼 음모론 한번 만드신 거죠. 음모론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음모를 보면서 음모론 한번 만드는 좀 라임 한번 데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만. 아 여기 와 베이비 와이 그 노래에다 웃기더라고. 네. 와 베이비 와이 은지원 노래 알죠? 네 알죠. 그러니까 베이비가 되고 싶은 일비가 부릅니다. 아 맞아요. 은지원의 와 베이비 와이. 저는 그 풍 터지고 리액션 할 때 그 붐바스 띠 틀면 헤 베이비 헤 베이비 베이비 들을 때마다 놀라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지. 되게 놀라죠. 맞아. 아 근데 제가 알겠어요. 해수는 어떠세요? 네. 베이비 파비가 그게 있더라고. 확실히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나보다 별풍 계산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내 수익만 봤는데 네. 터진 거가 몇 개인지를 안 봤는데 나보다 많이 터졌는데 일비라서 수익은 낮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배비라서 낮은 애들도 많고. 네. 어. 저도 그런 경우를 겪어가지고. 근데 조만간에 정책이 바뀝니다. 요건 제가 팁으로 하나 드립니다. 네. 근데 그게 현수 씨한테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죠. 아... 그러니까 이번에 갔을 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가 지금 전체적으로 배비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결국 이제 배비는 힘들 거라는 이제 결론만 남기시고 이제. 아니 올해까지는 그랬으나 네. 내년에는 네. 지켜봐. 근데 나는 이건 방송 중에 나는 이제 야방하고 있지만 네. 이 야방하는 사람들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럼 진짜 네. 아프리카에 카테고리 하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야방이 진짜 돈 많이 나가죠. 뭐 잘못하면 화질 날라가죠. 시청자 소통 힘들죠. 밖에 있다 보니까 초상권 문제 있죠. 뭐 비용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의 야방이라는 게 예전에 광화문 그 소고기 파동. 그때 그걸로 아프리카 또 많이 떴었고 이번에 그렇죠. 촛불 집회. 또 저 같은 경우는 야외 뭐 인터뷰. 야방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조금 BJ들 좀 덜 밀어주지 않나. 그렇죠. 약간 그.
그 동계 올림픽 치면 약간 그 국내 약간 바이애스로 느낌. 아, 그렇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죠, 아무도 그렇죠. 몰라주고. 아,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4년에 한 번씩이라도 보는 기회라도 이거야 이거. 허감독님 50억 감사합니다. 출발. 이나 허감독? 아나 허감독. 아, 아나 허감독. 아마 그 아나, 아나님. 네. 장아나. 네, 맞아 맞아. 그게 그 아나운서인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네. 아. 아 영자 1호는 또 갔대 중국으로. 뭐 이렇게 바빠. 아유. 하여튼 뭐 그것도 그렇고 또 요즘에 또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개그맨들의 약간 그 아프리카 TV 진입 진출. 누가요? 양기비. 응. 또 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 없어. 개그맨 모였다 해가지고 그때 뭐 아 저기 저기 윤성환 선배가. 예. 그때 마, 그때 8명인가 9명. 어. 그러니까 8명인가 9명인데 시청자도 8명 9명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 정말 예. 정말 공교롭게도 이거 예. 자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 제가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아 정말로 이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다 전부 다 개그맨 선배들이고 뭐 저는 뭐 해봤자 뭐 그냥 뭐 일반인인데 뭐 아우 다 거기서 제가 제일 잘 나가길래 야 이 모임은 이제 금방 끝나겠구나. 예. 지금 보십시오. 예. 프로게이머도 보십시오. 이용호 씨, 뭐 김태경 씨, 송병구 씨 있지만 예. 결국에 뭐 프로 있을 때 그들에게 졌지만 가장 잘 나가는 건 철구, 홍준희.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막둥 김현정 씨 예. 저희한테 대선배지만 아프리카에서 예. 실제 막둥이잖아요. 어? 저 그, 제가 큰아버지 뻘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혼낼 수도 있어요. 약간 무서워요, 그 선배. 그런 말씀을. 아, 야, 아프리카 쉽지 않죠. 그럼요. 이제는 그런 개그맨들은 좀 없어졌어요. 아, 쉽게 하려는 개그맨들. 이 요 최근에 그 KBS 이원구 씨 보면은, 예. 아, 열심히 하시더라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현수 형한테 참 고마운 게 예. 야방을 끊임없이 지켜주고 있고, 현수 형 있기에. 아프리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처음 봤을 때 어? 이런 방송도 있구나. 어? 야외 방송이라는 게 있구나를 우리 현수 형님이 계속 지금 산소 호흡기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에, 그건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 우선 나오면 돈 나가죠. 그렇죠. 나오면 돈 나가죠. 들어갈 때 돈 나가죠. 나오면 사 먹어야죠. 그렇죠. 에, 그렇죠. 에. 여름에 땀 뻘뻘 흘리죠. 자, 내년에 현수 하고 싶은 대로 해. 진짜로. 그렇죠. 되게 추억에 또 그렇죠. 혹시 그 영상 보셔가지고 자기 위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혹시? 아유.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셔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죠. 제가 아유. 좋아하는 배우가 또 있습니다. 아 네, 요즘엔 난 이렇게 변태인가 영상보다 네. 사진이 더 땡기더라고. 영상이 많이 좀 풍부해. 영상은 뭔가 다 보여주는 느낌인데. 그렇죠. 난 영상보다는 화보, 사진. 야. 최근에 맥심을 구독했어요. 아. 네. 좋더라고. 하필 또 맥심을 왜? 왜 왜 왜? 아 맥심이 또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또 군대. 그렇죠 많이 보. 아예 뭐.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아무것도 못해. 최군 검색해봐. 중대 발표 있다니까. 최군 중대 발표한다길래 들어가서 네. 몇 중대냐고 물었더니 강퇴하더라. 난 중대 발표를 한 적이 없어. 그랬더니 내가 이게 네. 무슨 사단이야? 그랬더니 몇 사단이냐고. 저는 진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예. 네. 또 선배님 저희 그 우리 한잔하면서 했던 얘기들 저는 또 깊숙이 또 생각하기 때문에 선배님. 자 한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네? 아 기억이 안 나서요. 언제 술 먹었을 때? 저 연남동에서 술 마셨어요. 아 근데 그때 미안해요. 내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네. 우리 숯불 그 갈비에다가 뭐 소주 네. 한잔하면서. 네. 아, 근데 네. 확실히 네. 선배님이랑 같이 다니면 좀 몸을 좀 사려네 나가. 왜요? 다음날 저희 방송 들어가지고 선수님 제 친구가 연남동에서 고깃집 알바하는데 선수님이랑 최군님 술 먹는 거 봤대요. 이러는 거 알아주고. 나 예전에 진짜 웃긴 게 있었어. 개그맨 동기 중에 유정승이라고 있어요. 예 네, 알아요. 유정승 형이랑 연남동에서 만나서 커피를 먹는데 일배가 지나가서 사진을 찍은 거야. 요즘 핫한 최군 찍어서 올린다. 네. 그러면서 우리 동기 정승이 형을 네.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 일반인 초상권 지켜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이 아... 야 나를 왜 모자이크 했냐고. 나 초상권 괜찮은데. 그 형은 정말 엄청 큰 굴욕이었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걔 나름대로는 그 연예 일반인이니까 지켜주자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저 많이 지켜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선배님이나 뭔가 이렇게 또 겸상할 때도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 많은데 좀 안 가고요. 그렇죠. 맥주 한 잔 해도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룸으로 가게 돼요.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룸 많이 가는지 알겠더라. 돈이 많아서 허세가 아니고 술을 먹어보니까 네. 젊은 애들이 시비를 걸더라고. 술 좀 먹으면 술 좀 들어가면 시비를 걸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받아치면 어떻게 돼? 연루만 돼도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은 이제 진짜 병신인 줄 알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죄인이지 뭐. 예.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성분과 좀 좋은 이렇게 또 자리가 됐다 하더라도 막 MT 내는데 못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그 5인조 가수 그 친구도 이렇게 화장실에서 그냥 빨리 대충 하고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경우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 발언에 있어서는 저는 뭐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이거 또 빠져나가시네요. 네, 아니, 전 아는 분이기도 하고 그쪽이. 네. 아, 네. 네. 아, 그런 거 조심해야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네. 모텔 왜 가면 안 됩니까? 아, 가면 되죠. 나는 뭔데 난 여자랑 모텔 가면 안 됩니까? 가셔도 되죠. 그러니까 그 네.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거기서 뭐 억지로 했다거나 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으면 모르지만 그럼요. 좋아하는 관객끼리 그런 거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안 다니나요? 가끔 그런 거 참 웃겨요. 자기네들도 다 하면서 연예인이라고? 어 연예인 더럽다. 아니 공개 연애 두 번 하면은 물러난 사람 돼요. 진짜 걔는 두 번 연애한 건데 그쵸? 네, 그렇죠, 연예인은 공개 연애 두 번 유상무 형님 봐 김지민 누나 봐 사이먼디 레이디 제이 뭐라고 그냥 니들도 하는 누구나 하는 연애 한 번 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야 어 그리고 또 약간 공개 연애 두 번에 헤어지면요 되게 지저분한 사람 됩니다. 지저분하고 그렇지 그렇지 뭐, 막 만나고 에, 여기저기 만난다 공인이라고 하시는데 전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예인은 공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정확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터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또 우리 아프리카 TV 또 BJ 출신의 또 개그맨 선배 이렇게 좀 틀어줘야 돼요. 이게 또. 저 우리 소리 잘 들어가잖아요. 네, 잘 들어가죠. 아, 볼까요? 어, 아 너무 팬클럽이 적다. 너무 흰둥이가 많다. 팬클럽까지 좀 하자. 해줘요. 자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5, 4, 3, 2, 1, 땡! 자 딜레이 지났으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팬클럽 가입 오! 10개! 오 10개 감사드리고 1개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딜레이가 있으니까 3, 2, 1 어 좋아요. 웅빈이 또 감사합니다. 야, 팬클럽 몇 명이에요? 저 지금요? 어 3,900번째 우와 곧 4,000이네 빠르네 여기서 터지네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나용 누나님이 아 누나예요? 실제 여자예요? 오세요 여기에 야 우리 파티님 뵐게 아 우리 파티님 우리 역시 우리 파티님 막 터져준대 그래 연말에 아이고. 여러분들 따뜻하게 지냅시다 아이고 또 이런 아이고 이렇게 그래 4,000 우리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 피노키 언니 감사합니다 코가 크세요 아 저분은 되게 자랑스럽겠네요 아 또 우리 또 클리어크님 또 이렇게 나 어제 방송하다가 영화배우 여자 탤런트 만났는데 인터뷰했는데 네. 김가은이라고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 내가 네. 방송에서도 아, 내 이상형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만나니까 X라고 그런 적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분명히 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심이 들어간 적이 있다 없다? 있죠 아 있구나 그게 일반인이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따로 연락처를 받아서 방송회 쪽으로 만나서 사심을 고백한 적이 있다 없다? 사심 고백은 아니지 만난 적은 있다 만났으면 사심 고백한 거지 그런가요? 카메라 없이 그렇죠 술도 먹고 그렇죠 조난 아이 그건 제가 연인 아... 연인으로 아니 그건 또 아니 한 번도 그 아프리카 하면서 오래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썸도? 썸은 뭐 있었죠 뽀뽀 했네 했어 아 이거 고민하는 거 자체가 한 거지 아 뽀뽀가 왜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 현수 형 남자 나이 그렇죠. 다 하고 다니네. 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러면은 올해는 노색? 아이 설마 제가 그래도 또 여자친구 없었다면서? 선배님 올해 나 노색. 아 진짜요? 어 여자친구 없었잖아. 그래? 어떻게? 아 왜냐면 그 네. 공기 인형이 우리나라에 불법이더라고. 아. 그 뭐지? 단백질 인형 그거 있잖아요. 왜냐면 쪽지가 하도 많이 와. 실제보다 좋은 느낌이라고. 근데 알아봤더니 그건 불법이래요. 수입이. 아 진짜? 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성인 기구는 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 오. 그거 유통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아 리얼도. 아 근데 그 불법이래요. 아 그거를 한번 제가 유통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아 그. 일단 뭐 무시하는데. 아 우리 또 리콕님. 아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풍소진들 제가 원래 리액션 해제하거든요. 되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선배님이랑 좀 토크하고 나서 리쿵님 여기저기서 네. 또 뵙게 네. 여기도 뵙게 감사드립니다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아재쇼 네? 아재쇼래 우리 아재쇼 이제 아 그런가? 아 근데 그래도 선배님도 이제 올해 뭐 이제 네. 다 이제 서른 들어오셨고
그렇죠. 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년에 또 만 사람 되시고. 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집에서.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저도 뭐. 아버지가 이번에 집에 오시더니 야 이렇게 방 세 개 거실 있고 어 여자만 들어오면 되겠다고.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 없어요? 어떤 여자를 거? 만나는 거 좋아요. 근데 제가 애초에 여자한테 좀 잘해주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미안한 게지. 아, 예,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면 어때요? 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여자 만나면 형도 일 열심히 하지. 그렇죠. 일이냐 여자 결정하라고 하면 일이죠. 지금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럼 지금 연애하면 물론 등한시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저의 좀 핵심 포인트는 저의 이런 잡과 저의 좀 이런 건 일에 대한 열정을 좀 이해해줘야지. 그런 여자 있었구나. 오빠 야방하면서 여자 만나고 맨날 말 걸고 나 이거 솔직히 좀 부담돼. 나 그것 때문에 오빠 좀 생각해볼게. 아 그런 친구도 있었죠. 그게 그거네. 밖에서 만난 그 친구네. 그러니까 잘 안 된 거지. 그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노색이지. 오빠는 술김에 약간 할 법도 했는데 그럼 오빠 생각해볼게 했는데 그 다음날 현수 형 방송을 갔더니 강남 미녀 찾기 이러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오빠 나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빠 하는 일 좀 그래요. 그때 뭔가 하는 일로서 자괴감도 느껴지다가 그 자괴감이 화로 바뀌지. 뭐지? 내 일인데 내 프라이드로 이걸로 내가 가족도 먹여 살려는데 넌 뭔데? 그래 꺼져. 난 일을 더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좀 더 부자가 돼 있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네가 나한테 다가와봐? 아니? 이런 느낌으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요즘 관상 보세요. 아니 나를 관상 연구하셨어요? 내가 보여서 내가 보여 한 4년 전에? 정확히 있어. 그렇죠. 저도 진짜요 최근에 진짜 가까이 됐어요. 심지어 3개월을 만났어. 아이고 배울 것 같다. 야 감사합니다. 현수형 방송 독특하네. 안 쳐다보고 등한시하면 풍선이 막 터지네. 보통 읽어주고 리액션하고 소통해야 풍선이 터지는데 변태네. 안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차차 누적됩니다. 이제. 관음풍이네. 안 보니까 딱 자기네들끼리. 아 요근래 또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선배님. 그때 근데 진짜 상처받았어요. 왜냐면 진짜 만난 것도 드라마처럼 만났고 심지어 저를 그러니까 뭐였냐면 밖에서 아 이거 얘기하면 알라나? 아 내 방송 안 보겠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어쨌든 이 일이 근데 이해는 되지. 내가 여자라도 내 남자가 맨날 뭐하지 우리 오빠를 봤는데 맨날 지나다니면서 여자한테 말 걸고 저도 그런 좀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뭐 마음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항상 올인인데 그쵸 뭐 그거 진심 좀 보여주기 전 그 단계가 힘들죠. 방송에서 맨날 털고 막 괜히 풀려고 담을 하고 이런데 아이 욕 뒤지게 먹죠. 누구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마음에 만 개 쏘시면 그래도 또 이렇게 털지 않을까 해서 제가요? 네 한 만 개 정도 터지면 아 현수 형 저를 뭘로 보십니까? 저는 풍선 받고 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선배님 전에 방송 보는데 그 역캠 탐방하시는데 명분해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저 그 방송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선배님. 뭐 풍 얘기 안 하시는데 명분을 주시면 제가 가해줘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명분을 받고 그 BJ를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썰 푸는 거를 돈 받고 푼다는 게 제가 그냥 풀죠. 다만 이제 그 여성분에 대한 어떤 신상도 있고 이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풍선 얼마나 봤습니까? 저는 뭐. 제가 별풍 예상이 봤거든요, 저는. 저 20 이번에 몇 위 했죠, 여러분들? 그거 왜냐면 난 기사로 났어. 야, 무슨 야, 기자 쓸 기사가 없으니까 최근 11월 달 별풍 개수를 기사를 내더라. 그러니까 논란이래. 웬만한 대기업 그렇죠. 연봉과 맞먹어 사람들로 하여금 한탄과 무슨 뭐 그런 거 있지. 그렇죠.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벌고 심지어 그 돈 중에 내 월급 나가는 거나 애들 회사 운영하는 거는 안 봐? 와 그런 걸 기사를 내더라. 재밌었어. 네. 근데 그런 건 있죠. 저는 이제 기타 비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제가 거의 1등이에요. 70몇 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감사한 게 리액션 진짜 잘 안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하는데 그래도 알아서 챙겨주시고 예, 형님 시청자들이 형도 몇 년 지금 많이 생겼죠 형도. 뭐 그렇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형 그렇죠. 방송만 보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이제 방송할 때는 선배님이 방송 키냐 안 키냐 따라서 시청자 유동이 많이 달라졌는데. 아. 이제는 그게 그 중요하지. 빈도가 조금 많이 줄긴 했죠. 예, 그게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도 별풍선 못해도 탑3 안에 드는 방법을 압니다. 대충. 지금 여비지 해서 네. 야 오빠랑 3개월만 하자 우결 해서 너도 하고 네. 쓱 해서 서로 좀 땡기자 뽀뽀까지만 하자 추후에 깔끔하게 유튜브 삭제해 줄게 그러면은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작 좀 하고 그렇지. 싸우고 몰래카메라 시청자 몰래카메라 하고 에. 아 우결 안 하나? 우결 제가 예 형님 그냥 이제 뭐 말해도 모를 텐데 한번 예예 예. 하셨어요? 그 MBC 우리 개그우먼 예예 예. 유미선이라고 미선이 우리 후배 예 미선이랑 한번 했었는데 뭐 그냥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냥 아 그러고 이제 우결 한번 더 하려고 했는데 몰빵이 방송 안 하더라고 방송 안 하니 했더니 한결이 한결 네 지들끼리 바쁘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요즘 방송 제 방송 가끔 들어와서 요즘 몰빵 왜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MBC 식구들인데 아 했어요 27개 감사합니다 당일치기로 네 당일치기 해가지고 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녀간의 예. 여행도 정말 의미 없는 게 당일치기거든요. 아 그럼 당일치기 하자는 몸만 여자. 몸만 뒤지게 쓰고, 네. 그렇지 몸만 피곤하고. 그렇죠. 정말 취하게 그게 당일치기인데 그날 이제 취하고 찍었죠 그렇죠. 그 마음이 실제로 좀 있었어요 미선 씨한테. 아 그 친구는 전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개그하는 친구들은 약간 좀 등한시. 아 개그하는 친구들. 본인이 개그했으면서. 그렇죠. 제가 개그는 했지만 개그하는 친구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그맨들끼리 만나면 안 좋은 건 있지. 그렇죠. 서로 약간 웃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개그하는 친구들.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네 아 좀 오랜만에 터니까 되게 재밌네 그래도 그래 아 이래서 그랬구나 호미빙 스폰이냐고 어떤 게 아, 유상무 형님의 빠른 방송 복귀를 기원합니다 네 그렇죠 아, 최근에 무혐의 처분 그렇죠 네, 네 아, 다행입니다 근데 그 참 안타까운 게 그 뭐 사건 났을 때는 뭐 뉴스에서 뭐 대서특필 해가지고 뭐 했네 만에 무슨 뭐 어? 구속되네 만에 하다가 무혐의는 조용하더라고요. 그건 1년이니까 짧게 딱 나와가지고 그냥 딱 끝나더라고요. 그쵸. 그 어쩔 수 없는 어떤 대한민국에 사는 연예인으로서의 네. 저도 그런 기사 한번 나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저한테도 그런 기사가 났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하더라도 한번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나 내가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나오면 어느 면에 한번 나올까? 아예 안 나오진 않을까? 어떤 면에 나올까요? 아니 기, 제가 생각하는 그냥 BJ를 통틀어서 해가지고 기타 면에 나올까요? 기타에도 안 나오고 그냥 뭐 그 대학 내일 이런 거 있잖아 대학 내일에서 뭐 모 BJ 무슨 뭐 벼룩시장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서 아 또 쭈니는 거 안 나오고 그래서 좀 걱정스럽네요 저도 아 그런 거 한번 이슈거리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슈가 안 될까 봐 근데 그런 거 하면 네. 참 늘 느끼는 거지만 예전에 이진욱 씨도 뭐 무거워 아, 그렇죠. 거 있었는데 그때 여성분은 신상 다 그거 되고 이진욱 씨는 드라마 날라가고 뭐 그렇죠. 아무리 모르게 몰라도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죠. 오히려 뭐 선배님이 아까 전에 말했던 네.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 자체가 네. 뭐 그런 뭔가 저는 신발점 맞는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 약간 네. 여성분이 그렇게 나올 것 같다.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생방을 킬 겁니다. 자, 짓거려 이씨. 자, 짓거려. 나 콘텐츠야. 네. 자, 이분이 저는 고소하겠다고 해서 정확히 내려와 카운터 가서 자. 자 보셨죠? 저희 거기에서 그냥 어 그렇죠. 이거 뭐 딴 데 뭐 세월호 7시간 동안 나중에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바로 그냥 생방 해버리는 거예요 어. 괜찮아요 나는 핸드폰만 있으면 어, 어. 뭐? 이런 씨 어, 방금 아까 휴대폰 말씀하시니까 예. 지훈이 표정이 어? 그럼 난 없어도 되겠네 아 그렇죠 그럼 난 안 가도 되겠구나 그 표정이 밝아지더라고 왠지 그럴 때 RTMP 찍으면 모텔 측에서 부담스러워합니다 큰 카메라 오면은 그렇죠, 그렇죠. 가끔씩 지훈이 이상한 짓 해요 네. 모텔 갔을 때 네. 제가 이제 계산하고 있으면 카메라를 모텔 주인 쪽으로 들고 있어요 야 치구나 카메라 내려 이상하잖아 모텔 주인이 네. 뭐예요? 뭐 촬영해요? 왜냐면 카메라 입담한 거를 모텔 사장 앞에 이렇게 들이대고 있으니까 얘 나름대로 들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컵이 이쁘다고요? 아 크리스마스 컵 근데 일단 소통 좀 안 돼도 이해해 주세요는 뭐 이렇게 또 가볍게 틀고 있습니다 아 사람은 좀 늘지 않았습니까? 300명 좀 늘게요 아까 몇 명이었습니까? 아까 200 한 어 늘었네 늘었잖아 50명 늘었잖아 어 그렇죠 그렇죠 아 어, 50명 늘었잖아 아 우리도 늘었어 1700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있다가 네, 각자 그렇죠. 또 방송을 위해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계속 가로수길에 네 오늘은 제가 깜짝 게스트가 몰래 온 손님은 아니고 대놓고 온 손님 두 분이 있어요 오. 네 여성분이 두 분이 있는데 네. 아 우리 최군꺼 아 우리 형님 난 이제 최군꺼 형님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네. 고매 열혈의 애청자예요 애청 진짜 방송 많이 보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걸로 얘기하면 끝이에요 제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예 신청곡을 쓰시는 와. 예 노래를 그 보이스를 사랑하시다가 자체가 아 거의 뭐 문고리 3인방이 약간 본인이 지금 다 아. 하시는 그런 느낌 와. 대단하죠 정말로 전 진짜 대단한 게 저도 제 노래 다시 보기로 안 듣거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님 약간 또 예. 샤우팅이 되게 좋으시던데 약간 아, 소리 지르는 깔끔한 고음 처리 약간 네. 동크라인 줄 알았습니다. 아. 동크라인 좋아하죠. 야!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예. 예전에 시골 살아 지방 출신이니까 오래방이라고 했죠. 오락실 노래방. 그렇죠, 오래방 있죠. 그러면은 아. 방음이 더럽게 안 되냐. 판때기 하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아무리 무슨 뭐 성시경 노래 불러봤자 노래 잘하는 애인데 그때 이제 진혼 야다 이런 거 하늘 끝에서 눈물 아 그런 거 해주면은 옆방에서 뭐지 뭐지 해서 밖에서 봐주고 그렇죠. 나갈 때 안녕하세요 저 남산 중 몇 살인데요 오빠는 제일 고등학생이야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다모임으로 쪽지 오고 다모임으로 쪽지 예, 버디버디 좀 때려 질러줘야 돼 예. 야 모래방은 그렇죠 여름에 지진이요? 지진 났어요? 에어컨 안 되고 왜 지진 났어? 아이고 경주에 또 지진 났대요 아, 문자가 왔다고 조심하십시오 아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올해는 진짜 병신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섭고 재난재해도 그렇고 올해 또 서문시장 화재도 그렇고 그렇죠 예. 아 진짜로 저는 올해 그 처음 그 지진 크게 났을 때 있잖아요 경주 쪽에 그때 네. 제가 그날 하필 그날 그때가 그 추석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때 부산에 갔는데 부산은 확실히 많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 흔들림을 느꼈어요? 그때 제가 춤 리액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흔들리길래 제가 워낙 춤을 열심히 리액션 해가지고 제가 순간 빈혈이 온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춤 막 춤이 갑자기 막 흔들리길래 아 내가 빈혈이 왔나 했는데 아 이거 딱 보니까 지진 났다 이거 하더라고 와 깜짝 놀라 진짜로 조심해야죠 딱 리액션 할 때 그때 딱 지진 났거든요 9월 12일에 지진이 났다 맞아 왜 그때가 추석이었어 추석. 경주 3.3이면 이제 위험한 정도의 그 강도는 아니죠 3.3은 그렇죠 뭐 그 전보다 위험한 저건 아니죠 아 근데 이게 진짜 한 위험하긴 한 근데 왜냐면 그게 무섭더라 역사적으로 몇백 년에 한 번씩 그렇죠. 대지진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그 내진 설계에 만약에 대지진 나면 이거는 큰일 나죠 진짜 뒤에 담배요 이런 것도 그래요 자연재앙도 준비 좀 잘 하시고 네 그래요 자 우리 현수님도 이제 시청자수 네.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움직여야죠 네, 네, 저도 좀 움직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뭐 써요, 뭐 그런 거 있죠. 아프리카 인터넷 보면 아, 안 된다고 그렇지. 알았죠. 그리고 그런 거 이거 왜 봐요, 사람들이? 아, 그럼 니네 걸 왜 보니? 시청자들을 무시해. 시청자는 어떤 플랫폼을 보든 그분들은 네. 시청자예요. 그렇죠. TV를 본다고 해서 뭐 시사교양을 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 CNN만 보는 사람만 시청자인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죠. 예, 시청자는 다 소중한 건데 인터넷 방송 시청자라고 해서 그거를 무시하고 다 국민이고 시청자인데 그런 그 외주 PD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딴 마인드로 하니까 늘 외주인 거예요. 예, 외주. 외주 전체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그 일부의 나쁜 PD들이 있어요. 이딴 걸 왜 보냐? 네. 그걸 왜 보니? 먹방. 야, 남이 먹는 거 왜 봐? 먹방이 세계적으로 트렌드 돼서 그럼 백종원 3대 천하 먹방 아닙니까? 먹방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렇죠. 맛있는 녀석들 먹방이에요. 그렇죠. 너무 화냈나요? 아니 혹시 예. 작가 전에는 섭외 다 됐었는데 PD 때문에 혹시 뭐 몇 백 날아가신 혹시 그런 유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있어요. 네. 외주 PD한테 400 못 받은 게 있어서 그렇죠. 최근에 네. 연락 두절됐습니다. 안 받으려고요. 진짜 욕이나 하면 내가 카톡 내용 다 공개해버릴라 씨. 혹시 사라졌나요 혹시? 그분이 혹시 뭐 좌병 사라지고 저한테 노동부에 고소하라고 대놓고 와. 현실이었습니다. 왜? 힘없는 개그맨이니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마저도 붙지 않은 또 판국이었어요. 그래 기업 행사 오늘 어디세요? 저기 펠리스. 오 펠리스 그 한옥 그 거기 펠리스 호텔. 학동이 학동역 있는. 그러니까 한옥으로 돼 있잖아 거기 밖에가 기와로 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가봐야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뭐 내가 많이 가본 건 아니고 이제 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나는 뭐 많이 가봤나? 청와대 들어가봐야 기환지 압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갑시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재 쇼 재밌었다고. 재밌어요? 나중에 현수 형이랑 또 한번 털게요. 좋아하시면. 네. 저도 좋았어요. 커피 한 잔 저도 하고 싶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저 여기서 전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는 저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실례지만 연말에 맞춰서 혹시 커플이 되셨는지 커플이 안 되셨어요? 안 되셔서 창피해서 인터뷰가 안 되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연말 연시를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대비하고 계신지를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잘 준비하고 계시겠죠?
알겠습니다. 따뜻하게 감기 조심하다. 아, 이거 뭐지? 가자. 신랑님 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아, 저 바쁘세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연말 연시에 맞춰서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감기 조심하세요. 저쪽으로 가보자. 왠지 연예인 느낌 나다. 저 카니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야방을 원래 이렇게 까이고 이런 맛이 재밌죠. 재밌게 까야 되는데 모세 얘기죠. 야방은 까이는 재미죠. 원래 정통 인터뷰에는 까이는 재미가 있어요. 어, 이런 차 사고 싶어. 카니발 리무진. 어, 좋더라고 이런 거 타면은. 잃어버리게 하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송 아 니혼진 됐을까? 아 한국 둘 다? 투 니혼진 재팬에서 아 looks like Korean. 아예 예. 아 I'm Korean 와크다시 한국 그 코미디언 됐어 최군상. 아 또 this is my live system the you know Korean chatter in Karoset Street. How long live in Korea? How long come in Korea? Three days. Ah, so can I interview the 1 minute? Oh, man, thank you, thank you.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I'm better a little bit. Okay. So, what's your name? You? Mina. Mina-san. Ah, Mina-san. And Miho. Miho-san. Oh, the sister? No. I'm not sister. Okay, okay. So just friend, 도모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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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irst visit Korea. Visit. First. Twice. Twice. Oh, twice. I love twice. You know twice. TT. TT. Twice. Girl group. Girl group. Twice. 아니까 아니면. Ah, sorry. So, oh, what's this? 오이시. 오이시. 아, cookie. Okay. Hi. Okay. Question. To me. Ask me. Okay. Doru. Dore. Ah. It's okay. Very clean broadcasting. So, Doru. Doru. Dore. Nearby. Dore. Doru. Ah, Doru. 가로수길 도르도르 도레도레 케이크. 아아 가로수길 도레도레 도레도레 케이크. 오케이. 아 내비게이션 유노. 아 스고이 또 내비게이 하이 스바나시. I'm guide for you. I'm guide. 자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베이비 할리스. 아, 오케이, okay, follow me. I know. 할리스 커피 잠깐만. One day, two day. 신구초. 아, I know. 오케이, okay, follow me. Yeah. I know this place. 도레도레 케이크. 아? 난인신으로. What's this? This is my camera. This is my cameraman. This is my company. YouTube live. 어, like Korean YouTube, Africa TV. Africa TV. 아, hi. Hi. 미호상, 미나상. 미호상. What's full name? 미나? 미나. What's full name? Full name. 어, 뭐, 돈, 뭐, 뭐, 와타시, 아니, 그, 나가사키 미나? 뭐, 아키오 미나? 뭐, what is it? 왜, 왜, you. Private. Oh my god, okay. Respect. Your name? My name is Kun. 또 쿤 KON 쿤 한국 네임 최군. 최군상. 오케이. Okay, 왼쪽. 아, do you like Korean 뭐 boy group? Girl, the idol star? Acting, actor, 아, talent? 에, 다리가 스키 같은 거 게너지. 다리가 스카? 한국 거. 어, 게너지. 어? 스타. 아, 스타. 아래. 액터? 블랙핑크. 블랙핑크 치코. 치코상. 치코. 어, 치코 아이노 치코. 지코 인터뷰, I'm 인터뷰, 응, 지코, 네, 지코, show you, 지코, 아우 지코 보여줄게, 지코, 야, 지코,
지코, 아 지코 보여주는 지코, 지코상 지코, 지코니 지코 지코 지코, 지코 유튜브 지코 최군, 마이네임이 최군 최군 지코. 어, 왜 잠깐만 잠깐만, 이게 지코의 불, 얘 지코가 왜, 이 지코가 왜 나오, 커맨드 지코가 왜 나오냐. 블락비 지코가 나와야 되는데 커맨드 지코가 나오네. 큰일 났네. 블락비 すごいな。すごいの。 어. 어, 아, 북저 지코상. 아, 지코. 어르치고나. 지코상. This is my 네, program. 지코 지코. This is me. Very slim. Very slim. 예, 예. 어, is change. 어, change, change. 어, 엄청 처먹었어. 이빠이노. 어. 오이시, 오이시. 지코 지코. 어? 나니 타베타노? 나니 타베타노? 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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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don't know. What? Eat, eat. Hot, hot. What? Hot? Why? English. Why? Why pet? Ah, many drink, drink. Drink? Eh, drink. Sake, sake. Eh, 이빠이 sake. Macolli. Macolli. You macolli. You know, very real. She macolli. Very very women. Oh. 가와이 막걸리. 가와이 막걸리. 어, 가와이 막걸리. 아, 네. 지금 아, this place. What store? 어, 쉐막, 쉐막. 쉐막. 응. Look at the 쉐막. 쉐막. 어, 쉐막. 어, 막걸리, 베리, 어, 어. 프루츠 막걸리, 칵테일 막걸리, 매니 매니 막걸리. 어. 어. 어, 이 if you okay? 어, 도레도레 and next I will follow you. 아, 이렇게 teach you.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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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오케이. 다이조부 됐어. 다이조부. 하이. 하이. Thank you. Thank you. 아, 너, 너, it's okay. 아, 도레도레. 도레도레. Come on. 도레도레. 도레도레 you want to go 도레도레. 도레도레. 네. 도레도레. 도레 도레도레까지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도레도레. 하. So, 또 미나상. 아, 최군. 응? 최근 you think what do you think about my style in Japan style? Okay? Okay. Good? Good. So Japanese woman likes me? Yeah. 이런 스타일? 아, little and you. And you. You. You what do you think about me style? 아. Okay, sorry, sorry. Excuse me. Okay, okay. And Mio-san. Mio-san. Mio. What do you think about my style? Very skin. Skin. Oh, skin. 피부 좋다. Very good. Oh, 아리가또 고자. 아리가또 고자. Follow me, follow me. 아, 도레 도레. Follow me. 잠깐만, 내가 여기 내비 찍고 가는데. 도레도레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여기에서 좌회전하면 된다. 오케이. Very kind. 아, thank you, thank you. So, because I love Japanese woman. 어, oh, because Japanese woman accent, 가와이. Hi, thank you, this year. Very kind. Hey, hi. 이렇게 더 베리 카인드 가와이 and the 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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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끼들 아 마이 팬 마이 팬 they say my fan they like me 최근 군대 가라 어 마이 유행어 어 방송 보고 있으면 다가와서 하렴 no. 왼쪽으로 하이 팔로우 미 팔로우 미 자, 오케이. 도레도레 베리 또 유메나? 유메나 케이크? 유메나. 아, 어, 어. 어, 그럴까? 아.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케이크. 아, 레인보우 케이크. 아, 무지개 케이크래요. 그래요. 자, 아, 좋습니다. 뭐 달라올까? 하이. 아. 돈 worry about this. What about this? This? 가와이. 가와이. What is your home in Japan? Home. Home. Your hometown. Oh. Home city. O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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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cold. No. Osaka. Osaka. Beer. Biro. Beer. Ah, beer. 유명한. Osaka. What is famous? Osaka. Universal Studio Japan.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니버설 스튜디움. 아하. 오사카. 오사카. 자, 이쪽으로. 쏘. 오사카. 또 유명한 게 뭐 있지? 한신 타이거스. 아, 베이스 한신 타이거스. 오사카 스테디움 베이스볼. 어, do you like baseball? 오, 한신 타이거스. 한신 타이거스 유노 오승환. 또 마무리 또 시마이 투수. 시마이 피처. 단돌이 피처. 시마이 라스트. 시마이 그 투수 앤더 시마이 아 그 뭐야? 라스트 피처. 세이브 끝판왕. 응? 돌이다니? 어? 돌이다니. 아, 오승환 인 타이거즈 플레이. 한신 타이거즈. 어. 단돌이 피처. 파이널 보스. 나니? 나니? 웃어. 오케이. 도레. 어, be careful. 이렇게. 나니? 와, 오사카. Do you like sports? 스포츠. Yeah. 오, 수고이. 스포츠. 오사카, this day 오사카 클럽 월드컵. 클럽 월드컵. You know, 레알 마드리드? 호날두 인 오사카 투데이. 예. 예. I know Japanese news. 뭐야, I'm Korean. 거의. 예, 오사카. 저 도레도레 찍어 주세요. 도레도레 도착했습니다. 오래자. 오케이. 자, 시마이 타임. 아, 오케이. So, 미나상 and 미오상 또 have a good memory in Korea, many in Korea. 이빠이빠이. 마임쿰. If you want again in YouTube, my name is 최군. 오 영어 English KOON. Yeah, you search it, to me. Okay. You can if you search it, you watch me. Okay. You can. Okay. So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Good day. Good memory in Korea. 바바. 감사합니다. 네, 사요나라. 자,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추운데. 네. 자, 아까 고등학생들 봤어? 고등학생인가? 한 20살, 20살 정도 되어 보이디? 지훈아? 따라오던데. 아, 너 봤었어?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귀여운 친구들. 철이 없으니까 또. 카메라에 나왔었어요. 아, 따라와서 그러고 간 거야. 뭘 모르니까. 아유, 지훈이가 봤었구나. 미안. 아, 나. 아이고, 어떻게 보고 찾아왔어?